해야 될 일이 있고 도대체 꼭 해야 될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고요. 들어오지 마! 38명이 목숨을 잃은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사퇴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된 지 4개월 만에 500조 원이 넘는 국민 노후 자금을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민연금 노조는 20일 넘게 문영표 이사장의 출근 저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메르스 사태 총책임자 문영표는 물러가라! 보건의료 노조와 시민사회 단체도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의 청와대 업무 보고일에 맞춰 문영표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영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한무치를 저질렀다. 문영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다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건당국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문 전 장관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감사 착수 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기 위해 전주 국민연금을 찾았지만 문 이사장은 출근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양심과 정의가 있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자숙해야 될 사람이 꽃가마를 타고 영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으로 국민연금의 투자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분리하는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문 이사장이 장관재임 시절 기금운용의 수익률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적극 추진한 방안입니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 용역을 받아 열린 정책토론회에선 기금운용본부 독립과 기금운용 최고 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은행의 가치는 딴만 얘기죠. 좋은 젊은 사람들. 그래서 공당의 일부조직은 금융에서 해외에 좋은 사람 데려올 좀 힘들다. 전문성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공사 분리 독립이 필요하다.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면.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투자 행태를 보면 기금 운용 부분을 떼내 통제 없이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면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독립성이라는 건 정치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시장으로부터 독립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기금 운용 본부가 독립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투명성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투자 대상과 수익률 대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상세한 투자 현황을 요구해도 프로젝트 베타, 델타, 다이아몬드 등 암호명 같은 이름의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는 국민연금의 대표적 부실 투자 사례로 꼽힙니다. 국민연금은 이곳의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쇼핑센터 지분을 공동 보유한 영국계 부동산 회사 해머슨이 이곳의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국민연금은 오파리노 쇼핑센터의 2013년 자기자본 대비 배당률이 3.8%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투자 과정과 결과 공개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금운용본부가 분리될 경우
기금 운영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더욱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기금 운영이 잘못되지 않도록 어떻게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만들지, 이 고민이 먼저 돼야지 공사 분리 독립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금 운영 분리에 대한 논의도 결국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분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강전 이사장이 쫓기듯 물러나고 문 전 장관이 들어오면서 공사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전주국민연금 건물 옆에 기금운용본부 4호기 신축 중이지만 공사화가 이뤄질 경우 이전 계획도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